그래서 김우겸 의원에게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요 발언 들으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수냐 의도냐 좀 짓궂지만 이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실수 아닌 한동훈의 행태를 꼬집기 위한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미국 수사 기록에 이재명 언급된 사실만 가지고 검사 본색을 드러내며 미국 출장까지 간 것이 문제다 라고 김우겸 의원은 입장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유지를 했습니다. 전재 의원님, 김의겸 의원은 이거 실수 아니다. 의도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계속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을 간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뭔가를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수사 기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간 거다.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국 출장을 갈 때 나모 부장검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 전에 그 전에 보직이 중앙지검에서 뭐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을 담당했던 그런 그 부의 부장검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갔다 와서 그때 갔다 그래서 이제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에 내지 외국 송환 송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의겸 의원은 그 나무 부장검사라는 이 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랑 같이 가서 뉴욕에 그 연방 그 남부 연방 검찰청을 가서 그 그리피스의 관련 자료를 보고 그리고 와서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연루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방문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계속 헛발질하는 게 뭐냐면 이 남호 부장검사는 지금 중앙지검 소속이 아니에요. 국제형사과장이거든요. 그 국제형사과장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장관이 빼고 갈 때 당연히 국제형사 공조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엮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가는 의원이? 목적이 결국은 이 수사 때문에 그리피스 관련한 이 수사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이 답변을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김의겸 의원의 이러한 계속된 의혹 제기는 오히려 이 공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불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재명 시장이랄지 아니면은 당시 시장이랄지 아니면은 또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름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지난주 목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그런 뭐 어디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그 정무위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 김의겸 의원한테 좀 제발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저는 자중을 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의도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안 가도 될 출장을 갔다라고 일단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굳이 안 나가도 될 미국 출장을 왜 갔느냐에서 이것을 시작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CJ에서도 좀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에 있는 검사들을 만날 때 창고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사다리도 있었고요. 뭐 물병도 세팅 하나 안 돼 있고 뭐 어느 장관이 가가지고 그 분명히 장관들의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데 아까 CJ도 나왔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된 창고 같은 뒤에 사다리가 서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할 것 같으면 부르지 않은 곳에 갔다 이것을 굳이 한동훈 장관을 초대도 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 자리를 왜 갔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증거를 대면서 이재명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사실 김의겸 의원이 많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예, 네. 김의겸 의원이 근거 없는 자료를 흔든 건 잘못이지만 미국 출장을 갖고 의혹 제기한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계속해서 저 그리피스 자료를 흔들수록 진짜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무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 그거 아무 저 신빙성 없는 자료다 라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의겸을 손절하느냐 아니면
이 김부겸을 감싸느냐의 어떤 딜레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좀 지나치다 싶어 할 정도로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처음부터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제가 이제 그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국정원장이 북한이 노략질을 많이 한다. 또 그전에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또 불법 송금에 대해서 강하게 때리면서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문재인 인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예. 게 모순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도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도발에 관해서 계속 생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미국은 한미 간의 그런 어떤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불법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공조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직접 갔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간결하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내용 속에 뭐 핵심적인 이재명이나 박은순이나 이름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고민스러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전체를 다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 맥락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정조위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정리해요? 아니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실제로 예. 보면 이게 상품권하고 연계되거든요. 아까 예. 정욱진 변호사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 전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것이 근데 그걸 북한에서 굉장히 찬양을 했잖아요. 네. 쌍방울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다중적인 의미로 들립니다.